자, 그럼 딱히 채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제 거, 요 토스카넬리가 얼굴에 깍지가 있더라고요. 그래갖고서는 깍지약을 치고 살짝 봤더니, 뿌리에도 깍지가 보글보글. 이제 어떻게 할까 되게 고민하고 있어요. 깍지약을 적당히 치고 뿌리를 살릴까? 지금 벌써 흰 실뿌리는 제가 뽑아놓은 지가 지금 한몇 시간 됐거든요. 그러니까는 흰 실뿌리는 벌써 지금 곧막 말라가기 시작하네요. 그리고 제가 죽지 말라고, 어우, 깍지, 성체 깍지도 막 있어. 어떻게 해, 이거? 아예 그냥 다 잘라버릴까? 왜냐면, 뿌리 사이사이에, 얘네들이 무슨 문제가 있냐면, 뿌리 사이사이에, 어머, 여기 새끼도 낳고 있는데, 큰일 났다. 깍지 알을 그렇게 다 까놓은대요. 갖고 여기 보시면, 요런 게. 으! 머리 진짜 소름이 쫙 돋는다. 그 제가 지금 깍지 약은 타놨는데 얘를 뿌리를 다 자를까 아니면은 그냥 흙에다가 최선을 다해갖고 약을 넣고 얘를 분갈이를 해볼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거든. 이런 데가 다 지금 이렇게 깍지 알이 있는 거예요. 흙 사이사이, 요런 사이, 아이고야. 요런 사이사이에도 다 있다고. 여기 봐. 여기도 있잖아요. 이렇게. 여기도 이렇게. 파면 다 나와. 이렇게. 그리고 얘가 어느 날부터 되게 반닥반닥 예뻤는데 안 이쁘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그런 것도 했어요. 근데 그랬는데. 뭐, 새끼를 낼 때는 또안 이뻐지기도 하니까, 꽃을 낼 때도 안 이뻐지고. 근데 밑에 깍지도 달고 있었어요. 깍지가, 가루 깍지가 이렇게 있네요. 그, 뭐, 목대야, 뭐, 이렇게 그냥 쉬우니까 이렇게 하지만, 하기 힘들다 그러면 저는 그냥 적심해버리기도 하거든요. 여기 이렇게 또 파면 이런 데또 나오잖아요. 이렇게 요런 게 사이사이에 이렇게 있어서, 그래서 적당히 그냥 이걸 하고 지나가면 재발하고 해요. 그러니까 얼굴에 깍지 보이는 분들은 흙 속에서부터 먼저 시작되는 경우들이 좀 있으니까 꼭 분갈이 이렇게 하셔가지고 요 흙들 꼭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. 반복되더라고요. 여기도 지금 사이사이에, 어우, 고사한 뿌리들도 좀 떼어내고, 이러다가 뿌리 얼마 안 남겠다. 여기 찍혔어. 자, 토스카넬리한테서 생장점에 깍지가 보여서 제가 그냥 급한 대로 다육경을 쳤어요. 다육경을 쳐서 그냥 화분이 좀 마음에 안 들어갖고 화분을 바꾸려고 뿌리를 탁그 봤더니만 완전 그냥 깍지 속을 으이 그 해갖고 자, 이 녀석을 여기 지금 여기에 깍지들이 지금 많이 있는 거죠. 어떻게 할까? 이거는 제가 지금 깍지약을 탄 물이거든요. 약간 좀 침질을 시키는 게 좋은데. 아우, 냄새. 생겼으니까 생긴 거는 좀 여기에다가 깍지야 흙을 다시 쓸건 아닌데 여기다 잠깐 좀 이렇게 전고 놓으려고요. 다 죽어 죽어라. 자, 이렇게 아이고야 어떻게 이렇게 제가 지금 뭐야 이거는 웬 벌레야 이렇게 지금 처방을 했거든요. 새끼를 엄청 내고 있네. 이거 어떡하냐. 에이? 새끼를 어마무시하게 내고 있어.
그러면 얘네 좀 분갈 방법을 얘는 제가 지금 분갈이를 좀 해볼 건데요. 뭐야? 뭐 딱지판 그거를 분갈이를 해? 오, 하면 되죠. 뭐 걱정해요. 하면 되죠.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에다가 사실은 물웅병이 살짝 걱정은 되죠. 여기다가 딱지 약물 탄 거 살짝 좀 배합을 할게요. 배합을 해서 이 정도 되면은 좀 찐득하죠? 무섭다. 먹으면 큰일 나는. 자, 우리 토스카넬리가 아파요. 요 토스카넬리는 이리 와. 넌 토분에다가 분갈이. 토스카넬리 토분에다가. 아, 대수층이 없어가지고 너무 불편해. 대수층 가지러. 볼 찾았습니다. 이렇게 있어야 돼. 이게 없으면 이게 참. 아, 냄새. 냄새가 이 약 냄새가 부시럭부시럭하죠? 제가 지금 숯불 꺼내는 소리가 부시럭부시럭 들립니다. 숯불 요만큼 그리고 흙을 어느 정도 좀 넣고요. 그 다음에 이 토스카넬리는 이 녀석은 여기 지금 여러분들 깍지가 여기 있었죠. 제가 약물 그냥 퍼 부었지만 이제 이 정도 흙에다가 살짝 약물 개인 흙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? 맞아요. 안 돼요. 여러분들은 하지 마세요. 제가 이렇게 먼저 해볼게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수돗가에서 씻던가. 저희가 그게 하기 싫어서 그래요. 이미 뭐 어느 정도 많이 죽었겠지만 약을 막 퍼부었으니까 수돗가에 가서 씻고 뭐하고 하기가 싫어가지고 지금 약물 그냥 개 가지고 약물로 흙을 만들어 갖고 일단 요게 이제 딱지약 배양토가 되겠죠. 딱지 약물에 저면한 것 같은. 어쩌면 저면한 것보다 효과가 훨씬 더 덜할 수도 있어요. 저면은 완전 깍지 물에다 푹 담그는 거잖아요. 그리고 이 녀석은 제가 희석한 깍지 약물을 간혹 가다가 좀 챙겨서 먹일 거예요. 그리고 요렇게 한번 생긴 애들 저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깍지를 진짜 박멸하듯이 막 다 그냥 진짜로 정말 막 다 이렇게 없애지 않으면 그러면 나중에 어느 순간에 다시 재발해요. 한 6개월? 뭐 몇 개월만 딱 지나면 기가 막히게 다시 생겨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는 요런 애들은 이제 관수할 때도 조금 신경 써 주시고 물을 너무 말리면 다시 또 생길 가능성이 높고 막 그래요. 그래서 토스카넬리 그래서 관심 갖게. 왜 제가 이거 바로 이렇게 해줬냐면 얘가 새끼를 너무 많이 내고 있어. 새끼를 너무 많이 내고 있어가지고 뿌리를 최대한 빨리 다시 내려라 라는 의미로 제가 지금 이렇게 분갈이를
금방 하는데 화분이 작아갖고 이제 새끼를 또 이제 많이 안 내려나. 그 전에는 화분이 꽤 컸거든요. 꽤 컸는데, 근데 이제는 토스카날레 가격이 예전처럼 막 고가 행진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얘를 막 엄청 실이 크게 키워야 된다 그런 미션 안 가지셔도 돼요. 분갈이 했고요. 사실은 저 깍지물이 너무 이렇게 크게 높아. 뭐라고 해야 될까? 아, 희석률이 너무 높아갖고, 약간 좀 희석 비율을 조금 더 높여서, 관수를 살짝 해볼게요. 네, 이 약물은요, 희석 비율을 높인다고 해서 효과가 더 있지 않아요. 오히려 약해가 있을 수 있고, 간만, 우리가 이제 비용만 많이 들어가는 거니까, 약물에 대한 어떤 희석 비율은 여러분들 그냥 적정 비율을 유지를 하시는 것이 좋아요. 이렇게. 제가 지금 깍지 약물을 다시 또 살포를 했죠? 그리고 생장점에도 다시 넣을 거예요. 얘가, 생장점에 깍지가 생겼더라고요. 갖고 요렇게. 오, 어떻게 생장점까지 타고 왔는지. 깍지 약물을 하는 시간 이런 거는 이제 오후 시간대에 하시는 게 좋고요. 한낮에 햇볕을 이렇게 받게 하면은 깍지 약물하고 해가지고 콜라보레이션을 일으켜가지고 약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. 이번 시간에는 다부대기 키핑장에서 키우고 있었던 요 토스카넬리가 생장점에 깍지가 있어갖고 그걸 그냥 몇 개 없애고 나서 우연히 그냥 화분이 마음에 안 들어서 털었더니 뿌리 근처에 깍지가 버글버글 해갖고 이번 시간 이렇게 깍지 케어. 제가 분갈이 그 흙에 깍지 그 약물을 그냥 떡칠을 해갖고서는 다시 이렇게 담아갖고 이렇게 분갈이를 해줬어요. 얘는 예의주시 관찰 대상이 됐습니다. 그래서 끊임없이 이렇게 감시하면서 어떻게 지금 깍지를 다시 또 생격이 생기게 했나. 어머, 여기 새까만 거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한데. 이거 좀 다시 살펴봐야 되겠다. 요 녀석은 진짜로 너는 관찰 대상이다. 이번 시간 저는 여기서 마칩니다. 다음 시간 다시 봬요. 안녕히 계세요.